리플과 SEC 소송은 어느 정도 이미 불규칙한 XRP 시장의 변동성을 부채질해왔다. 사실 소송의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XRP 홀더일 것이다. 2017에서 18년 불시장 이후에 암흑기 기간에 든 최근 미국 규제 당국과의 투쟁이 든 리플은 XRP 커뮤니티의 지지를 항상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소송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커뮤니티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SEC의 최근 파일링에서 제기되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리플이 XRP에 대해 사용 사례를 개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2018년 온디맨드 유동성 ODL 출시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되고 있다. 최근 XRP 홀더의 개입 관련 대표 변호사인 존 디튼도 트위터를 통해 같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람들은 SEC와 리플 사이에 가능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진술의 타이밍은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일부 XRP 소지자들이 방황하고 있으며 토론 테이블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디튼이 나중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반복됐으며 변호사는 XRP 홀더들이 어떤 논의에서도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테이블에 앉아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추측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이 시기에 합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송이 XRP 보유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반면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데이비드 슈워츠, 크리스 라슴과 같은 리플의 거인들이 실시한 매도에도 관심을 쏟았다. 리플 CTO 슈워츠는 디지털 자산의 매각을 압도는 도덕적 실패로 가정하는 것은 독선적인 허튼 소리라고 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를 신뢰성이 낮은 신호라고 보고 있다. 전 리플 CTO 제드 맥케일랩이 최근까지 XRP 매도를 실행하면서 비슷한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지난 한 주 동안 XRP는 다른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큰 조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것은 맥케일랩의 XRP 매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았다. 맥할리은 5월 초부터 거의 2억 7,500만 XRP를 매각했으며 그 기간 동안 리플의 가치는 1.69달러에서 0.62달러로 62% 감소했다. 이러한 강력한 조정으로 XRP 홀더들이 흩어진 후 XRP가 다시 안정적인 기반을 찾으려고 할 때 리플은 커뮤니티 내에서 증가하는 불만에 주목하고 테이블의 자리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